안녕하세요, 포복입니다. 네, 포복이 하셨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의 연일 지속되는 거센 반등을 지금 잠시 쉬어가는 큰 조정도 아니고 미온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시장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시장은 이대로 계속해서 쭉쭉 가면 좋겠지만 과연 쭉쭉 갈 수 있을까? 아주 팩트적인 부분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객관적으로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업비트 일봉상 차트를 계속해서 이 구간을 설명을 언제부터 여기도 그렇고 여기 지금 체크된 구간이 한 달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던 구간들이죠. 반등이 더 지속되려면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보시면 2번 구간과 1번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구간이죠, 그죠? 근데 지금 캔들이 이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상방 돌파를 하고서 들어오지 않고 지지가 나온다면 거센 반등이 더욱더 이어지는 패턴 흐름들이었지만 지금 다시 들어왔다. 자, 근데 아직까지 이 구간 포인트를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탈을 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는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번 반등이 다시 하여금 추가적인 반등의 에너지가 더욱더 실리려면 비트코인은 원화 기준으로도 4,060만원대까지 도약을 단기간에 보여줘야 된다. 4,060만원대. 자, 근데 만약에 이 구간, 2번 구간을 재차 다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이번 반등에 있어서, 그리고 조정에 있어서 조정이 조금 더 깊게 일어난 뒤에 우리가 그때를 다시 중점 잡아서, 아래는 지금 대기 중인 게 어디? 보라색깔 여기 구간대가 대기 중입니다. 그 말이 뭘까?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지속된다더라도 얘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또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 구간을 되도록 사수해줘야 된다. 얼마? 3,940만원대. 3,940만원대를 최대한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반등을 좀 더 기대하시는 분들께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이 3,947만원, 3,950만원대 이 구간을 이번에 힘없이 이탈한다면 그 다음에 보라색깔 구간은 3,660만원대예요. 이 정도 텀으로 다시 구간이 열리게 된다. 구간이. 근데 아래에서 보시면 여기 노란색깔 선이 치고 오르고 있죠, 그죠? 지금 기울기 각도가 위를 향하고 있으며 빨간색깔 구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그리고 보라색깔을 향해서 누가? 노란색깔 선상이 치고 오르고 있다. 치고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어디를? 보라색깔 선 돌파를 위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또 추가적인 골든 크로스 이어진다면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구간대가 펼쳐질 수 있다 라는 설명들, 이전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작년 하락장에도 이번 반등장에도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구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지금 나도 현금을 좀 모으고 있다 또는 현금을 어느 정도 모아두었다 라는 분들께서도 어떤 구간을 되살리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포모는 누차 강조드립니다. 포모는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아주 큰 관점만 보자 했죠. 큰 관점만 봐도 우리가 이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구간. 그러니까 내가 현금 비중이 코인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선택지 조건이 아무래도 코인을 더욱더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보다 더욱더 기회가 많은 건 여전히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이고, 우리가 이 구간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라 했어요? 월봉 기준상 어디? 이 노란 색깔 선상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 나오는 구간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지 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이 볼장이 초입이다. 근데 지금 노란 색깔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노란 색깔 기준선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번 6월달 종가 마감이 이제 26일이니까 27, 28, 29, 30, 4일 정도 남았죠. 그죠? 4일 뒤에 이 노란색 구간을 몸통으로 돌파해 주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월봉도 또 8월도 있고 7월 다음에 그죠? 9월도 있고, 그거 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뭐라고요? 졸업한다. 포모를 느끼는 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 현금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번 반등을 모두가 지금 상승장을 기대하는 관점 속에서 나는 이번이라도 조금 리스크 관리 현금을 좀 늘려 두셔야겠다 라는 분들께서도 어쩌면 진짜 천운이 도왔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금을 좀 모으실 수 있을 때, 축적해 나가실 수 있을 때 현금을 좀 쟁여두시는 이번 반등의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알트코인들의 이 반등 추세를 본다면, 알트코인들 일반 방송에서도 꿀팁이 다 나갔어요. 이렇게 지금 오르는 이유들, 지금 상승률 1위 니어 프로토콜도 이거 설명이 나갔죠. 일반 방송에서는 잡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이 나갔고, 멤버십에서는 디테일하게 화면에 보시는 거 상승률 1위, 이번 주에 나갈 만한 상승률 1위를 보여주는 애들을 쫙 나열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죠? 얘도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영상을 지금 먹이 등급으로도, 멤버십 먹이 등급으로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뒤로는 등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우리 코브기 가족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길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말에도 우리 체크했죠. 설문조사했죠. 그죠? 단기 매매 하시고 수익 챙기실 분들은 챙기고 계시다. 안 하실 분들은 큰 관점을 위해서 조금 인내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코인도 지금 1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 그리고 그 밖에 또 1등 후보자들도, 후보군들, 후보코인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다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코인들이 또 나올지, 우리는 후보군들이 이미 추려졌다 라는 말씀들,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시장을 말씀드리면 크게 빠진 것도 아니다. 오른 것에 비해서 크게 빠진 것도 아니다. 정리 설명이 됩니다. 그죠? 정리 설명이 아주 깔끔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일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아, 일반 방송도 꿀팁 좀 줬으면 좋겠다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 꿀팁이 나가는 그 구간에는 매일같이 나가드려요. 그죠? 다 나갔어요. 일반 방송에서도. 방송 참여도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송 참여도를 따라서 뭐라고요? 일반 방송 이 마크한다 하신 분도 댓글을 다셨네요. 2시간 전에. 이번에도 30%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왜 수익을 볼 수 있다? 방송을 꾸준히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 지금 1등 하시는 분이 1등 하시는 분이 2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다. 지금 총 상금이 6,700만원 규모죠. 그죠? 2등이 23%, 3등이 20%, 10등이 9%.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죠. 순위가. 그래서 10등까지 상금이 있습니다. 10등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총 상금 규모가 얼마 규모죠? 6,700만원 원화 기준. 6,700이면 로또 2등보다 당첨금이 높겠죠. 그죠? 근데 2등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2등 걸릴 확률이. 1등은 800만 분의 1이고, 그죠? 800만. 2등은 130만 분의 1이다. 로또 2등 당첨되려면. 근데 지금 우리 트레이딩 대회 경쟁률이 어떨까? 코북이 링크로 정말 많이 사용 안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금이 줄어드느냐? 상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 나도 트레이딩 좀 한다, 아니면 이번에 한번 경험 삼아서 트레이딩 대회라는 것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께서도 유튜브에 커브기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 있으니까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 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등의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도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북이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북이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면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북이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북이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